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총 60억 달러의 신규 주식을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우리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내일 굿모닝 세븐에서 다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최근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와 조금 동조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CPI 지표 그리고 PPI 지표까지 함께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 둔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지표에 따라서 또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비트나인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기업입니다. 디어유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 기업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펄어비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게임빌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컴투스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넷마블의 경우에는 세븐나이츠 2 글로벌을 출시하게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출시와 관련된 여러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